학교 다닐 때 공부 좀더 하지 그랬어. 아. 어?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있었을 텐데. 어? 여기는 또 여자예요, 여자. 본인은. 감수성 여자보다 특출나. 그리고 뭐든 생각하는 게 깊어요, 본인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받고. 그죠? 펜대를 굴리면서 사는 직업. 그런데 원래는 녹을 먹었어야 돼. 펜을,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말고 다른 데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건이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그래, 본인의 여건이. 그런 형국이고, 웬만해서는 본인은 자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것 같아. 사람하고 어울려서 내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하고 어울려서 내가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본인은 사람하고 엮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뭐 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생각만큼 풀어져 나가질 않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어져 나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그 앉은 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터. 그 터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소속이에요? 지금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뭐 2월 달 이렇게 지금 고민 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출간 날짜도 그렇고. 출간에 12월, 1월, 2월, 이 중에서 어떤 때가 제일 나을까? 이게 궁금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앉은 지는? 한 8년? 그 사무실. 아, 사무실이요? 사무실에는, 근데 제가 지금 일이 여러 가지, 글 쓰는 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일을, 주로 하는 곳. 주로 하는 것이요. 근데 거기, 주로는 집에서 많이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벌러 갈 때는 이제 돈 버는 글이니까, 그거는 이제 일주일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따로 제가 사무실은 있지는 않고, 그냥 녹음실 왔다 갔다, 집에 본인이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랑 있어요. 어머니하고 본인하고만? 그 집은 원래 집이었고. 아니, 원래 집 아니에요. 그 원래 집은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거기 혼자 계시고, 저는 아파트로 이사와가지고, 아파트에 있어요. 약간 엄마랑 맞아요. 약간 같이. 공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로 글을 쓰는 곳이, 그러니까 집이잖아, 그러면. 근데 거기서 그죠? 잘안 써져가지고, 그래, 그 터의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운이 괜찮고, 내가 수가 괜찮고 해도, 이 터를 잘못 앉히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터를 아예 변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터에, 그러니까 안정이 좀 되게끔 비방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본인이 이름이 난다. 터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 도깨비 터도 있다고 하고, 막 들어보면, 뭐, 수맥이 흐르는 터도 있다고 하고, 막 터가 여러 종류죠. 뭐,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갔다고도 하고, 묘지가 앉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이 터라는 거는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글을 쓰는 그 터가, 왜냐하면 거기는 글이라는 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서 막 이렇게 내가 창작을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잘 돼야 돼서 기운이 좋아야 돼, 터에. 근데 그 터의 기운이 떨어져.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은 좋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좋고. 근데 주변에 그 터로 인해서, 그터 안에서 앉아서 쓰는 글들이 좋지 않단 얘기야. 그러니까 실력만 나오지가 않아. 그 터에 내가 봤을 때는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터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 거지. 집중이 안 돼요, 맞아. 그죠? 집중이 안 돼. 거기선. 거기서 나오든지, 아니 아니면, 거기서 직업을, 그래서 아예 글을 안 써요, 거기서. 아예, 그럼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터, 참 그런 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그런 텃자리.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똑같은 재능을 갖고 똑같은 기계를 갖고선 사업을 하는데도 이 터에서는 되는데 이 터에서는 안 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괜찮아,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그 직업하고 안 맞는 거 아니고요. 다만 안타깝다면,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그랬으면 본인이 지금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지금보다는 더큰 물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단 얘기야. 근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원터는 아버지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무슨 상황으로 무슨 저기로 나오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양쪽 터로 봤을 때 집안 터는 아버지 그쪽 터가 나으셨을 뻔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쭉 글을 쓰실 것 같으면 내 개인적인 사무실을 가지시던지 아니면 아주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서 앉으시던지 그렇게 하면 본인이 훨씬 그러니까 5년 걸릴 거 1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터에서는 좀 발복에 힘이 든다. 그렇게 하면은 괜찮고 어쨌든가 12월, 1월, 2월로 봤을 때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12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의 출간은. 그러니까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내년 설날이 지나고 나면 운이 조금 떨어져. 그리고 자꾸 그 터 기운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도 좋지 않은 터였지만 얘가 나랑 안 맞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눌러있다 보면 그게 자꾸 떨어져 기운이. 그러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얼른 해놓은 거는 마무리를 하셔라. 그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손을 잡으실 때는 시작을 하실 때는 그 터에선 절대 시작하지 마셔라. 바꿔 앉으시든지 그 터에 바꿔 앉을 상황이 못 된다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 터를 기운을 돌려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글을 쓰든 우리가 그냥 일반 가정생활을 하든 그 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터 대감이 본인을 안 이뻐하나 봐. 그래서 조금 본인이 안정이 안 돼, 그 터에서. 맞아요.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직업상으로도 잘 맞고요. 그리고 3년이다 그래요. 3년. 3년 안에 본인 이걸로 이름이 나야 돼요. 그런 수준도 들었고요. 그 사실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준비해온 게 지금 이제 출간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한테는 내년이.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지금 3년 안에 본인이 이거를 위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머무르느냐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본인 운은 괜찮은데 그 80%는 지금 앉아있는 터에서 잡고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 일사천리예요. 약간 그게 사실 집에서는 해보려고 해도 계속 마음이 붕 뜨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써지더라고 집에서 절대. 맞아요. 신기하네. 그렇구나. 근데 본인 성향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인간의 쉽게 말해서 사람의 덕은 없어도 식구의 덕은 있어요. 식구의 덕이라는 건 부모가 됐든 처가 됐든 자손이 됐든 그 덕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남들은 좀 경계하고 내 식구들을 안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럼 책 출간이 좀 잘 될까요? 잘 돼요. 잘 돼요. 음력으로 정을 그러니까 설날 넘지 마. 그러면은 좀 남은 거예요. 오늘이 음력으로 8월이에요. 8월 말 정도 됐어요. 지금이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네 달 안에. 설날 안에. 그러니까 신정 말고 구정 안에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때 잘 되면 사인해주러. 당연하죠. 이름 나겠어요. 너무 다행인 게, 또 이제 그 시집, 아니 그 문학, 그 문학도 그렇지만, 방송 쪽으로도 이렇게 좀 출연해달라고 그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 3년 안쪽에. 그렇구나. 그게 제일 문제였죠? 네, 맞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그 터만. 어떻게 해결 보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터로 옮겨 앉는 것도 괜찮겠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아니면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오든지 엄마 밑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 집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긴 하거든요. 내년 2월쯤에. 그래서 그냥 송탄으로 아예 그냥 아파트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제 어떤 보호자리 정확하게 딱 없었거든요. 그래서 떠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 아파트라도 그게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살아도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많이 느껴요.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본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괜찮을 네, 수 있어. 그토에서. 그러니까 본인하고 안 맞는 거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저기 하시면 괜찮겠다 싶어요. 제가 또 뭐 글도 쓰고 음악도 하거든요. 네. 아주 감성적이네. 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쭉 해도 괜찮나요? 예술 쪽으로는 다 잘 맞아요. 글, 음악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근데 글로 승부 보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투잡이지만 그냥 취미 정도로만 맞아요. 생각하고요. 글 쓰는 걸 주로 하는 게 본인한테 맞겠어요. 좋은 일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